2022년 태양 엔터테인먼트 가족 송년회를 여러분의 임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램스를 맡은 가수 성지영입니다. 한 해가 금방 갔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연말 송년회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올 한 해 그래도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러분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행사로 바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오신 가수님들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는 소쩍새 우는 사연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매우 즐거운데요. 제가 이번 올해 한 달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신곡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신곡 나온 지가 딱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신곡에다가 제가 또 댄스도 살짝 넣었는데요. 제가 노래 연습보다 댄스 연습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몸치이기 때문에 이거 익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집중하세요입니다. 누구한테 집중하라고 하는 걸까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지영. 성지영한테 집중해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집중해!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라고 하는 성지영 노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즐겁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너무 즐겁습니다. 자, 바로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쓰리짱님 오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남이가 그리고 평행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